포향 육즙이라던가 육즙 퍼졌던 게. 아 진짜? 야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뭐 야 야 이거 배우진다는 거야. 그니까 어 이 정도 와라고? 맛있어요? 정육식당에서 먹는 맛이야. 와 진짜? 어 이것도 내가 너 먹여줄게. 이건 뭐야? 그니까 가끔 소고기 먹고 싶대. 복지관 가가지고 뽑아오면 되겠네. 음료수 뽑아오듯이. 사장님, 이거 닭갈비 한 건 주세요. 네? 이거요? 네. 네, 여기요. 감사합니다. 주세요. 2시간 동안 바짝 걷고 집에 도착했어요. 청포도 먼저 씻어놓고 저도 씻어야겠습니다. 피부가 너무 여드름성이라 가지고 여드름이 진짜 진짜 자주 나거든요. 운동하고 나면 요즘에 꼭 이렇게 쿨링팩 해주고 있어요. 이거 하고 나면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피부가 좋아졌다, 여드름이 안 난다 그거는 아닌데 좀 여드름이 덜 나는 것 같기는 해요. 피부에 열이 많아서 여드름이 잘 나는 분들은 이렇게 쿨링팩 자주는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에서 닭갈비를 한 근에 샀는데 좀 너무 많을 것 같아가지고 다 볶아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 저녁은 시장에서 사온 닭갈비입니다. 대놓고 너한테 완전 대놓고 난 지현 씨예요. 착각은 내가 일단 말을 해볼 테니까 착각인지 아닌지 말해줘. 그래요. 막 자꾸 막 눈 마주치고 웃어.
오늘 아침에는 친구가 말해준 레시피대로 음식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올리브유를 두르고 파를 넣고 좀 볶으면 파기름이 나오는데 그 기름에다가 밥을 볶아서 굴소스를 넣어서 먹으면 맛있다고 합니다. 완성. 굴소스 넣기 전이랑 후랑 완전 맛이 달라졌어요. 사실 오늘 준비한다고 그랬어. 옷도 되게 고민하고. 먹으라고 했어. 그거 일주일에 오빠가 그리는 줄 알았거든. 내가 일주일. 어제 운동하면서 방앗간에 가서 사왔던 초코 타르트입니다. 아무것도 안 먹은 상태에서 이렇게 단 걸 먹으면 몸에 많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아침밥의 목적은 밥이 아니라 타르트였어요. 오늘 아침 커피는 블루 블렌딩. 요즘에 계속 헬스장에서 운동을 못하니까 좀 밖으로 계속 걸으면서 산책을 많이 하거든요. 오늘은 한강다리? 오늘은 한강을 보러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걷다 보니까 어제 너무 더워가지고 일부러 조금 가볍게 입었어요. 다녀오겠습니다. 이제 한강 구경 다 하고 집까지 1시간 정도 걸어서 갈 거예요. 아까 나올 때 분명히 좀 추웠는데 지금은 좀 많이 더워요. 집에 들어왔는데 음식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잡내 좀 없애려고 향을 피워놨어요.
난 되게 먹고 나서 막 듣는 건 힘들어. 단호박 타르트 하나랑 아이스 카페라떼 한 잔이랑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단호박 샐러드 그런 거를 얹어 놓은 것 같아. 잘 안 해. 굉장히 정성스러운 느낌.
시원해. 취미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뭔가를 샀어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제가 먼저 뜯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비즈 목걸이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목걸이 재료를 구매했어요. 낚싯줄, 구슬을 고정해주는 구멍 지퍼랑 오링, 그리고 랍스터랑 조정자를 구매했어요. 제 동생도 요즘에 비즈 액세서리 만드는데 빠져가지고 집에 갑자기 비즈 액세서리가 엄청 많이 생겼습니다. 저도 아직 만드는 방법 잘 모르는데 한번 해볼게요. 작아서 한 15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